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지금 저는 똑같은 영상을 지금 무려 다섯 번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 촬영하는 지금 PC가 맥북 프로인데 그 촬영하는 캠이랑 연결을 하면은 인터넷이 끊기는 현상이 자꾸 발생이 돼가지고 아, 이거를 좀 해결을 보려고 하다가 영상 촬영을 한 몇 번을 엎었어요. 촬영하다 중간에 막 인터넷이 끊기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무사히 촬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몽골 래퍼인 영모우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3월 15일날 영모우지가 새로운 뮤직비디오 주라라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영화 OST인지 모르겠는데 Official Soundtrack of Jura 3라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약간 뮤직비디오 보니까 뭐 전쟁 영화? 혹은 누아르 영화?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에 방탄조끼를 입고 영모우지가 출연을 합니다. 가뜩이나 머리도 저처럼 이렇게 짧은 머리를 하고 있는 영모우지여가지고 약간 그런 군인의 모습이 좀 나는 거예요.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곡은 또 그동안 선보였던 영모우지의 어떤 곡들과는 다르게 일렉기타 소리가 아주 굉장히 저를 만족시키고 있는 락 어프로치 성향의 힙합 음악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어릴 적부터 뭐 키드락 같은 아티스트들도 좋아했고 뭐 림프 비스킷이나 이런 랩 메탈 아티스트들의 음악들도 좋아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바이브의 음악도 저는 굉장히 좋은데 무엇보다 좋은 거는 영모우지의 그 평소에 랩을 뱉는 그 로우한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 곡에 너무나 찰떡입니다. 빡세고 하드한 곡에는 확실히 영모우지의 벌스는 저는 뭐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팝바이브의 음악도 좋지만 저는 무엇보다 이런 곡들이 그한테는 너무나 잘 어울리는 옷과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 이번에는 인터넷이 끊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지금부터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모우지의 주라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m 보면은 가져오는 음악들마다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역시. 가사가 은근히 비장한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힘이 그거를 의미를 좀 더 깊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나는 젊은 케네디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네요. 오우. 어 그냥 뭐 영모우지는 여기서 들려주는 벌스는 거의 뭐 락스타 바이브인데요. 아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 랩 메탈 같은 음악도 잘 만들 것 같아. 아니 심지어 아웃핏도 저렇게 입으니까 옛날에 왜 방탄조끼 입고 뮤직비디오나 뭐 공연 많이 했던 그 투팍 있죠? 투팍 느낌이 있어. 저 가죽 자켓 입고 저 상대편 머스와 약간 그 협상하는 듯한 그 장면 있잖아요. 어 저것도 되게 멋있더라고. 확실히 좀 이게 래퍼들마다 모든 스타일이 저는 다 어울린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유독 이 사람 아니면은 대체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음악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우지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하드하고 좀 공격적인 음악을 가지고 와야 그의 벌스가 또 빛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런 바이브의 영모우지의 벌스들이 너무 좋더라고.
아, 플로우도 너무 기교가 너무 좋아. 야, 거의 뭐 누아르 영화인데, 누아르 영화? 영상의 컨셉이나 뭐 바이브 이런 것들 너무 상남자스럽고 좋네. 약간 이거 뭐지? 갱스터 뮤비인가? 약간 갱스터 영화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락 어프로치적인 성향을 가졌지만 전반적인 몽골 힙합의 어떤 특징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 당연히 몽골 힙합을 어떻다라고 단정짓긴 어렵지만 그래도 오래전부터 래퍼들이 다져왔던 그런 스타일들을 보면 굉장히 남성적이고 하드하고 굉장히 힘이 있는 곡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모우지가 약간 그런 느낌들을 계승하는 느낌이었어. 이 곡을 통해서는 그 가죽 자켓 입고 홍콩 유아르 영화처럼 뭔가 청격전도 나오고 하는 장면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일렉기타의 소리와 영모우지의 어떤 플로우가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니까 들으면서도 굉장히 쾌감을 많이 느꼈어요. 아마 헬스장에서 이 곡을 듣는다면 더욱 피가 끓을 것 같아. 그동안 영모우지가 히트시킨 곡이 좀 대부분 봤을 때는 팝적인 성향의 곡들이 많았지만 저는 이런 곡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락 어프로치적인 성향의 음악을 듣는 것도 몽골 래퍼들의 음악에는 좀 처음 듣는 것 같아서 그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아 뭐 영모우지의 음악은 뭐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별로 싫어한 적이 없어요. 잘 갖고 와. 자기가 무엇을 어떤 비트에 랩을 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아는 래퍼라서 그런지 내는 곡들마다 너무 좋고 그리고 영상 편집을 또 본인이 직접 하는 재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영상에서도 영모우지가 영상 편집을 직접 했잖아요. 확실히 예, 연출력에 대해 연출? 이런 점에 있어서도 참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 참 영모우지만큼 팔방미인 같은 아티스트가 잘 없거든요.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